지난 8월에는 네오위즈가 주최하는 방구석 인디게임쇼 2022가 일주일간 개최됐습니다. 무려 220가지에 달하는 국내외 수많은 인디게임들이 각자의 개성을 뽐냈죠. 출시 작품과 미출시 작품, 그리고 모바일과 콘솔, PC 등 출시 여부와 플랫폼을 막론하고 다양한 인디게임을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후 9월 말에는 방구석 인디게임쇼 2022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인디게임을 선정하는 빅스 어워드와 G랭크 챌린지 서울상이 동시에 열렸는데요. 총 5개 부문에서 12개의 인디게임이 상을 수상하며 참신하면서도 탄탄한 인디게임의 저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인디왕 콘텐츠를 통해 G랭크 챌린지 서울상을 수상한 3종의 출시 작품과 2종의 미출시 작품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G랭크 챌린지 서울상의 수상작은 바로 메이즈엠의 하이든 시크입니다. 이중인격자의 처참한 말로를 담은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모티브로 한 어드벤처 게임 지킬 앤 하이드의 후속작이고요. 주사위를 굴려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보드게임과 덱빌딩 스타일의 턴제전투가 가미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원작 소설 내용에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이랑 슬레이더 스파이어 같은 덱빌딩 게임을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하이덴시크의 개발사 메이즈엠 자라나는 씨앗은 이전부터 유명 소설을 각색한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해왔습니다. 몇 년 전 모바일을 통해 오페라의 유령과 지킬 앤 하이드를 출시했었는데 원작의 핵심 설정을 잘 살리면서도 게임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이후에는 20세기 초 러시아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에 놓인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약하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 패치카를 출시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최초의 SF호러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모티브로 한 다이크리처를 얼리액세스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메이즈엠 자라나는 씨앗은 유명한 소설을 각색하는 솜씨가 일품인 인디게임 개발사라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유명한 소설은 차고 넘치기 마련이니 개발사의 앞날이 참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하이덴시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죠. 하이덴시크는 지킬 앤 하이드의 스핀오프 격에 해당하는 게임입니다. 지킬 박사의 연구를 돕던 조수 케이트 홀리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런던 도심을 헤집으며 광기를 뿜어내던 하이드 또한 이번에도 등장합니다. 그 밖에 지킬 앤 하이드에 등장했던 여러 캐릭터들이 게임상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게임의 장르가 바뀌긴 했지만 전반적인 게임의 분위기는 전작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전에 지킬 앤 하이드를 플레이해봤던 이들이라면 꽤나 익숙한 감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하이덴시크의 스토리와 케이트 홀리데이를 비롯한 신 캐릭터들은 대부분 개발사가 직접 창조했다고 합니다. 원작이 확실히 존재했던 전작 지킬 앤 하이드와는 다르게 오리지널 스토리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전작의 설정을 세밀하게 반영하면서도 오리지널 스토리의 완성도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 또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원작의 적절한 재해석이라고 봐도 좋겠죠. 하이덴시크는 크게 게임 파트와 스토리 파트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게임 파트는 또다시 캐릭터를 이동시켜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보드게임 파트와 카드를 활용해 눈앞에 적을 물리치는 턴제 방식의 전투 파트로 나뉩니다. 우선 보드게임 파트에서는 제한된 턴 안에 케이트를 무사히 정해진 목적지까지 무사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 턴마다 들어오는 이동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알맞은 길을 찾아 케이트를 움직여야 하죠. 각 챕터마다 길의 길이와 구조, 그리고 제시된 턴의 숫자가 다르고요. 길 중간중간에 전투 발생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와 다른 지점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이동 칸도 있어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 턴마다 5칸의 AP를 활용할 수 있고, 각 이동 카드마다 소모되는 AP가 달라 최대한 효율적인 카드 활용을 요구합니다. 이동 카드로는 정확히 몇 칸을 이동할 수 있는 카드와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이동할 수 있는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소모되는 AP와 이동할 수 있는 칸의 숫자가 무조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같은 칸을 이동하는 카드라도 소모되는 AP가 다를 때도 있죠. 어찌 보면 그다지 합리적인 방식은 아닐 것 같지만 그만큼 전략성이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확한 칸 이동을 위해 많은 AP를 소모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운에 의존할 때는 적은 AP로 큰 효과를 노려야 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특히 멀티플레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 보드게임 파트의 전략성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파트는 자신의 턴에 드로우한 카드를 내고 적이 취할 행동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턴제라고 해서 나 한 번, 적 한 번이 아니라 특유의 타임라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투가 흘러가는데요. 턴 소모가 적은 카드를 사용하면 그만큼 더 많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취할 행동과 다가오는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 전투라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같은 카드가 두 장 붙어 있으면 더 높은 성능을 지닌 한 장의 카드로 합쳐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브론즈 카드를 두 장 합치면 실버 카드가 되고, 또 실버 카드를 두 장 합치면 골드 카드가 됩니다. 이걸 잘만 활용하면 한 장의 카드로 정말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따라서 전투는 카드를 적절히 합쳐 최대한의 밸류를 끌어내는 양상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 또한 턴제 덱빌딩 특유의 전략성을 잘 살리고 있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편 스토리 파트는 지킬 박사의 실험을 돕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케이트 홀리데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의 주인공이자 천재소녀 과학자이기도 한 케이트 홀리데이는 지킬 박사의 심부름을 수행하던 도중 모종의 이유로 누명을 쓰고 경찰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졸지에 도둑하녀라는 이명으로 불리며 200파운드가 걸린 수배서까지 등장하게 되죠.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도중 런던 뒷골목의 미치광이로 유명한 하이드와 엮이기도 하고 여러 불량배들과의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가진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도 케이트 홀리데이는 실험실로 돌아가 연구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게임의 제목에도 적혀있는 시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이덴 시크에는 총 5개의 챕터와 100개의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고 각 챕터마다 게임 파트와 스토리 파트가 번갈아 등장합니다. 게임 파트에서는 약간의 스토리 전개와 더불어 보드게임과 덱빌딩 전투에 집중하고 스토리 파트에서는 다른 상호작용 없이 철저히 스토리에만 집중한 모습인데요. 보드게임과 덱빌딩 전투를 내세운 이색적인 게임 플레이와 더불어 스토리의 완성도가 높아 게임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6장의 티켓이 모자라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특히 전작인 지킬 앤 하이드를 플레이했던 이들이라면 더욱 빠져들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지킬 앤 하이드를 플레이해보지 않은 이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임이고 반대로 이 게임을 먼저 접한 뒤 호기심에 지킬 앤 하이드를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덴 시크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명작 소설을 새롭게 재해석한 스피노프격 스토리에 보드게임과 덱빌딩의 요소를 적절히 가미해 이색적인 재미를 지닌 게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의 몰입도가 상당한 데다가 보드게임과 턴제 덱빌딩 전투의 재미가 좋아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텔링의 조화가 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원작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작인 지킬 앤 하이드와 더불어 상당히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인디게임으로 찾아올 것을 기약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